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생기는 것과 진행을 막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아주 암을 발생시키고 암을 확산시키는 그 원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원인의 해결책, 원인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한 가지, 첫 번째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아마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 암과 관련된 뭔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낯설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간 식품을 몸속에서 태워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열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효율 좋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산화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몸속에서 식품을 태울 때 발생하는 가스가 활성산소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죠.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활성산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활성산소를 완전히 없애자, 안 나오게 만들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과도할 때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암이라든지 생활습관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활성산소는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포나 물질을 상화시켜서 상처를 입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이 때문에 몸속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은 암이나 생활습관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나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너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 노화까지 뭔가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이 활성산소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 활성산소에 손상을 입은 유전자는 암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있는 한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독성도 가지고 있어서 병원체를 퇴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당연히 우리 그몸 안의 생태계에 의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뭔가 제어하고 뭔가 조절할 수 있는 효소가 쉴새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나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이 우리 몸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거나 병원체를 퇴치하고 나면 효소가 재빨리 제거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신속한 제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활성산소가 점점 몸에 많아지고, 그 이것들이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는 점점 노화가 일어나면서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나 생활습관 병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외선, 담배, 스트레스, 격한 운동, 과도한 음주, 농약, 첨가물, 산화된 식품, 대기오염, 이런 모든 요소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활성산소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안 한다거나, 과도한 음주를 한다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다거나, 산화된 식품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몸속에 있는 효소만으로는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암이나 생활습관병이 생기거나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이 되면은 되도록이면 몸속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재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것들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수백 종류가 넘는 폴리페놀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을 줄이고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식품을 먹어주면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암의 성장이 늦어지고 암이 점점 사라지고 각종 생활습관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항산화 물질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식사요법에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주스나 즙,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대량 섭취하면은 활성산소가 제거되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의 성장 속도라든지 전이 이런 것들이 이제 늦춰지거나 이제 암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기전을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암이 생겨도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이 항산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과일들이 있냐? 블루베리, 자두, 체리, 적포도, 자몽. 이 과일들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부터 살펴보면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라색을 띠는 과일 식품에 이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베리류의 붉은색이나 파란색 과일류도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자두입니다. 자두 역시 보라색을 띠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혈당이 낮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역시 붉은색을 띠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포도입니다. 적포도는 뭐말 그대로 보라색 그 색깔의 과일이죠. 육류를 즐기는 프랑스에서 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 바로 이 적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그 식단에는 거기는 이제 와인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포도주가 식단에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적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먹게 되는 거고 안토시아닌, 카텐킨 같은 이런 성분들이 적포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몽입니다. 포도와 비슷한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이 많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활성산소가 암 발병과 진행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 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필요한 거고요. 이 항산화 성분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랏빛을 띠는 그런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물질이니까요. 보라색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활성산소를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는 기전과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